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운문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인 화기팔문 그리고 구성을 붙이고 그 다음에 팔장 붙이는 것까지를 할 겁니다. 대개가 김운 공부하면은 이 팔문을 붙이다가 거기다가 보따리 닦고 도망가요. 힘들다고.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데 자꾸만 가리키는 사람들이 어렵게 가리키더라고. 그래서 오늘 자료 이거 드린 거는 그 뒷장에 보면 사주가 있어요. 사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홍국수 나머지를 다 붙이려면은 또 시간이 많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팔문 붙인 법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화기팔문은 52페이지 제14장 화기팔문의 명칭하고 써 있어요. 지난번에 화기팔문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구궁에 있어서 이렇게 구궁에 있어서 자 여기 인묘진월은 봄이다. 지금은 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오미월은 여름이다. 여름이다. 그리고 신유수월은 신유수월은 가을이다. 그리고 해자축월은 겨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반을 나누면은 정월달하고 7월달하고는 6개월 차이죠. 6개월 동안에는 모든 곡식이 땅에서 나와서 성장해서 곡식을 익을 연그를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양둔절이라고 하고 양둔절이라고 하고 이쪽을 음둔절이라고 한다. 음둔절. 그러면 정확하게 양둔절은 자월인 동지부터 하지전까지를 우리가 양둔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동지가 지나면은 양력으로 12월 21일과 22일 사이를 지나면은 눈 속에서도 보리가 자라요. 그리고 온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는 밤이다 하면은 해시와 자시를 달리 봐요. 왜? 해시는 점점 어두워지는 밤이고 자시는 점점 날이 새는 밤이 된다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응? 얼마나 또 좀 머리가 잘 돌아가면 녹음까지 핸드폰을 싹 해버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집에 가서도 계속 떨뜩게 돼 있어.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자리를 오행으로 토방이라고 하고 요 방도 토방이라고 하고 중궁도 토방이라고 그래. 이 얘기는 즉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러면 남북이 남쪽과 북쪽을 비춰볼 때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여기 적도가 이렇게 적도가 있는데 태양이 도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돈다고.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여름이고 여기 올 때는 가을이고 여기 올 때는 봄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년이면은 태풍이 얼마나 올까요 하고 물으면은
역학자한테 물으면 글쎄요. 오긴 오는데 몇 번 오는지 몰라요. 한 두 번 오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역학자는 자연과학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태풍이 부는 것은 춘분 때부터 추분 때 사이에, 춘분은 3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태풍이 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전부 부는 것이 24번 내지 25번 태풍이 올라온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4~5개가 되고 나머지는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있지 실제로는 그렇게 된다. 그 이유는 적도 부근에서 열이 높아지면 수증기가 기준을 따라 상승을 해요. 위로 올라간다고. 그럼 그 밑에 찬 바람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위로 오고 찬 바람이 들어오면 그게 태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 따라서 계속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집에서 싱크대 앞에서 물을 하수구에 빼내도 북반구에 있는 사람의 하수구에 물러가는 방식하고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 하수구에 물러가는 방식이 달라요.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시계 방향대로 물이 돌면서 물이 빠지고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물이 빠져요.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과학적으로 입증된 말입니다. 그거는 역학에서 우리가 누차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돌더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그것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를 토방이라고 하고 여기를 토방이라고 하고 여기를 토방이라고 하고 이쪽을 목방이라고 하고 여기를 남쪽을 화방 이쪽을 금방이라고 하고 이 방을 수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뭐냐면 궁오행이라고 한다. 궁오행. 그래서 기문에서는 궁오행과 12지 12지지 오행 두 가지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12지지 오행은 홍국수를 갖고 볼 때 12지지 오행을 보고 그 나머지 구성, 팔문, 팔계, 팔장은 궁오행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구성, 팔문, 팔계, 팔장은 토방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콩국수는 목방이라고 한다. 여기 인방이니까 목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원론으로 항상 기문에서는 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귀궁이 공망이다. 그런 운에 왔다. 그러면은 귀가 공망이라는 건 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귀가 공망이 되면은 감옥을 비워주고 출소를 하고 나오고 지금 형제 형사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인 사람은 감옥을 채우러 들어간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도 공망은 진공이라는 게 있고 반공이라는 게 있어요. 양의 오행은 진공이라고 음의 오행은 반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망을 따지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제가 공망 따지는 건 가장 쉬운 거는 60갑자 중에 무기라는 걸 바꿔. 무기. 예를 들면 무기라는 데 무자도 있고 무도 있고 무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게 충하는 자리가 공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갑자선에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하죠. 그렇죠? 무진, 기사 이렇게 나오죠. 무진이 수충하는 게 술이죠. 술해가 공망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아예 그냥 뭐 손가락 따지고 누구하고 묻고 할 일이 없잖아요. 어때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 획기적인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설은 고설 나름대로 써먹는 비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한테는 그걸 안 가르쳐줘. 천간 10개 지지 12개에서 2개가 천간이 없는 걸 공망이라고 한다. 그게 갑자손에는 수레가 공망이다. 어? 이렇게 얘기해 줄 뿐이지 그렇게 쉽게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면은 무자가 나온 데까지 이워. 내가 예를 들면은 계사생이요. 그런단 말이 계사. 그러면 계사생은 거꾸로 보면 뭐가 돼요? 계, 임, 신, 경, 기, 무 하니까 무자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무자가. 예? 무자가 되니까 좌우충이니까 오미가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 아주 쉽게 그 자리가 공망이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팔문은 본래 방이 명칭이 뭐냐 하면은 여기 정월달에는 1월달에는 만물이 싹이 터져 자라죠. 그래서 날생자를 붙여갖고 생문방이다. 여기는 6월이 지나서 7월이 되죠. 7월 되면 금왕절이죠. 금왕절이면 곡식이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를 삼은방이다.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면 여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 시어간이요, 시어종이요. 간방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곤궁에 죽으면 곤궁 들어간다. 묘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태어난 생문.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묘월이니까 묘월은 2월에 꽃샘 추위가 하니까 여기가 장자방이거든. 주역으로 보면 장남궁이라고. 장남궁은 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내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가정을 이끌어간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한참 활기차게 일을 하다 2월 달에 꽃샘 추위가 와서 꽃 마무리가 또 풀마디가 다 서리를 맞아버리죠. 그게 상처를 입는 데서 상문방. 상문방이 되고. 상문방. 3, 4월은 진사월이죠. 진사월에 바람이 세고 나니까 문을 닫아둔 데서 두문방. 자, 두문을 거꾸로 놓으면 이 반대는 문이 열렸다고 해서 개문방이야. 개문방. 자, 여기를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반대로 여기 보면 놀랄 경자 경문방. 자, 서리가 올 때 아닌데 서리가 오면은 놀라죠. 옛날에 다 먹은 김치독을 2월 달에 김치독 깬다는 말 들어봤죠? 다 먹은 김치독 싹 닦아서 물 닦아서 이렇게 놔뒀더니, 이제 닦는다고 샘 앞에 놔뒀더니 얼어갖고 독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김치독 터진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여기는 5월 달이가 되면은 5월 달에는 아무리서 잠은 내 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경문방. 경사경자 경문방. 자, 경문방이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먹었으면 쉬야죠. 그러면 휴문방이다. 어디 가서 물가에 가서 자, 사람이 물가에 나무 밑에 가서 쉬죠.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해서 이거를 팔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팔문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요. 자, 내가 용신이 손이야. 손에 생물 다르면은 당신은 생산업을 하고 활기차게 유통을 해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문에다 천축을 두면 아이고 당신은 무슨 말을 아마 설득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가 잘 안 들으면 주먹으로 쥐어패고 얘기를 하는구나. 성질이 급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교재에 거기 내용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